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이번 주는 나라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주간입니다.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, 그 빛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 빛이 비춰진다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를 빛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린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말씀 주셨죠.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해지는, 그래서 여러분의 빛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만 누렸는데도 237이 여러분께 돌아오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언약이 담기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. 그루터기 전 찬양드립니다.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매일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세
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.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,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.
사절을 다시 하겠습니다. 동서남북 어디나 할렐루야.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우리의 신분을 약속하셨습니다. 그 언약 붙잡고 찬양드립니다. 천국으로 하도다. 할렐루야.
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빛이 바래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또 우리 말씀 듣고 사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옵소서.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.